벤 버넨키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미국의 현 경제 상황에 관해 어두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높은 실업률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경기 회복과 노동시장의 개선을 위해 언제든 추가 부양책을 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부양책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월에 전년 동월 대비 1.5% 상승한 데 이어 8월엔 1.2%로 두 달 연속 1%대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지난 2000년 5월에 1.1% 상승 이후 12년 만에 가장 낮은 겁니다. 1년 전 높은 물가로 인한 기저효과와 축산물 가격의 하락이 물가를 큰 폭으로 내렸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의 8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넉 달 연속 하락하면서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8월 제조업 PMI는 49.2로 전월보다 0.9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49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며 다시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 50 아래로 주저앉은 겁니다. 삼성전자와 미국 특허 소송에서 첫 승을 거둔 애플이 갤럭시 S3와 갤럭시 노트 등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 기기를 추가로 제소했습니다. 애플은 디자인 이슈가 많았던 지난번 소송과는 달리 이번에는 기능 특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이폰5의 출시를 앞두고 아예 경쟁 제품에 발을 묶어놓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퇴내장 일부 시작합니다. 9월 첫날부터 변동성이 뭐 최고네요. 1880선대 초반에서 좀 전에 1920선대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30, 40포인트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첫 번째는 수급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매물이 가장 많이 나왔던 시점 대비 지금 절반도 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먼저 매수로 스탠스를 바꿔줬고요. 선물을 장중에 3,000계약이나 넘게 던졌었는데 지금도 매수로 잡힐 정도로 다 그 매물을 거두어들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지자체에서 내놓던 매물도 거의 없고요. 이렇게 되면 오늘 1900 깨졌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에 대응했던 개인들은 장 초반 전략이 굉장히 유효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급락세가 멈췄다는 얘기인데요. 앞서 전해드린 바대로 애플의 추가 소송에 의해서 급락했던 삼성전자가 역시 프로그램 쪽의 도움으로 거의 낙폭이 지금 없는 것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중국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오늘 플러스권으로 돌리는 것도 우리 증시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 오후장을 밝게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플러스 마감도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코스피는 1918선까지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510선에 안착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시황 시황센터 가서 전해 듣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벤 버넨키 회장의 잭슨홀 연설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 PMI도 9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도 투자 심리를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소폭 상승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곧바로 하락 전환한 후에 외국인의 매도와 국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되면서 장 초반에는 1900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점심시간을 지나면서부터 프로그램 매물도 주춤하고 또 외국인도 매수 우위로 전환해 현재는 강보합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0.69% 상승한 191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현재 개인과 외국인은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과 프로그램은 순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미국과 유럽의 추가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닷새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510선을 재탈환한 후에는 점차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95% 상승한 51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지만 외국인을 통해서 300억 원 정도의 순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돼 사흘 만에 하락했는데요. 여기에 1조 원 규모의 대우 인터내셔널을 통한 교보생명 지분 매각 관련 달러 매도 물량도 유입되면서 달러와의 하락 압력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4원 60전 하락한 113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3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에 깜짝 상승 반전한 후에는 재차 하락세로 들어섰습니다. 현재 0.49% 밀려나면서 122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는 오늘장 선전하고 있는데요. 현재 현대차가 0.83%,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는 2% 가까운 상승세입니다. LG화학 역시 1.5% 오르면서 30만 5,500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광고 합권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고요. 현대중공업 역시 1.51% 상승하면서 23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한지주는 0.71% 하락 중이고요. 한국전력 역시 약보 합권에서 2만 4,450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1.16% 하락하면서 29,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음과 파라다이스는 강보 합권에서 CJ 쇼핑은 3.27% 오르고 있고요. 안넴 역시 1.3% 상승 중입니다. 서울 반도체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젠벡스가 오늘장 2%대로 오르면서 45,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위메이드도 3% 가까운 상승세입니다. 반면에 CJ&M은 1.74%, 인터플렉스는 2.21% 하락하면서 75,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업종은 오름세인데요. 애플이 지난 31일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 S3와 갤럭시 노트, 그리고 태블릿 PC인 갤럭시 노트 10.1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평결이 끝난 디자인 특허 소송과는 별개로 추가 제소를 했다는 소식에 삼성전자는 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장중에 깜짝 상승 반전한 뒤에 재차 하락하면서 현재 주당 7,000원씩 밀려나고 있습니다. 122만 6,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그룹주들의 움직임은 종목별 등락이 엇갈리고 있죠. 삼성 SDI가 1.4% 상승 중, 반면에 삼성전기는 1.03% 하락하면서 96,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가 외국인의 순매수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현대차가 0.83% 오르면서 24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주당 1,300원씩, 현대모비스는 주당 6,000원씩 오르고 있고요. 현대위아 역시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18만 3,500원에, 만도는 1.55% 상승하면서 16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주말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정유화학주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주당 5,500원씩 오르고 있는데요. 16만 9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GS가 2.46% 상승세, 호남석유는 3.63%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P케미칼 역시 2.08% 오르면서 12,250원에, LG화학은 주당 4,500원씩 오르면서 30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매출 증진 기대감에 음식료주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일유업은 자회사인 제로투세븐의 상장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주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3.66% 오르면서 2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빙그레도 4.44%, 롯데제과는 4%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뚜기제과가 2.72% 상승하면서 20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열풍에 K-PO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엔터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싸이의 뮤직비디오는 한 달 반 만에 유튜브에서만 조회수 9천만 건을 넘겼는데요. 현재 가수 싸이가 소속된 YG 엔터테인먼트는 5.83% 오르면서 65,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M 역시 5%가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키이스트가 3.81%, 로엔이 3.58%, 캔들미디어는 현재 13%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1,19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소프트가 신작 길드워2의 흥행 소식에 강세를 보이면서 게임주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길드워는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LG소프트가 4.55% 오르면서 26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오이즈 게임즈가 4.43%, 게임빌이 5%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게임 역시 4.2% 오르면서 5,21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컴투스도 1.38% 상승 중이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현재 환율은 1130원대 하향 테스트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다시금 1920선대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1919선. 이제 9월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벤트의 달, 뭐 정책 파티, 9월 시장이 시작이 됐는데 9월 증시 전망을 각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님으로부터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TB 투자증권입니다. 예상 지수대를 여쭤봤는데요. 1860에서 1970. 아, 1970까지밖에 보지 않네요. 굉장히 보수적인 비율을 갖고 계십니다. IM 투자증권 역시도 1980까지밖에 보지 않고 IM 투자증권은 심지어 1800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가장 보수적인 비율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이 1870에서 2030, 하나대투증권도 뭐 비슷한 상황이 되겠고요. SK증권이 가장 긍정적이네요. 1900에서 2100. 지금 가장 대조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이 IM 투자증권과 SK증권, 지금 양 증권사가 붙어서 지금 지수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1850에서 2050 비율가 가장 평균적인 9월의 예상 지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9월 시장 흐름, 왜 그렇게 보는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어봤는데요. KTB 투자증권은 외국인들 동향이 중요한데 사준다 해도 지금까지처럼 계속 많이 사줄지 그 강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IBK 투자증권은 다양한 이벤트가 많아서 마찰적 요인들이 굉장히 증대해 있는 상황이지만 또 그 가운데 시장의 방향에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는 또 별로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요.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빨리 나올 가능성은 낮고 동시 만기일 전까지 중형주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 만기 이후에는 그러나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은 좋아질 여지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보수적으로 봤던 IM 투자증권의 이유 볼 텐데요. 22일 역내 위기국 국채금리 안정적 제시 가능성. 이 부분을 조금 좋게 봤지만 당장 미국의 QC가 시행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네요. 자, SK증권은 가장 긍정적으로 봤던 2100까지 갈 수 있다는 증권사인데요. 유로존 22의 국채 매입 협의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합의 과정이. 이제 중간중간 여지는 있을 수는 있지만 불확실성은 완전히 이제 떨어내고 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HMC 투자증권은요. 정책 확인 후 집행 과정에 따른 반응도 다양할 텐데 다만 이전 정책과 결과물이 비슷할 경우 과거 수준을 주가도 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관심 업종을 좀 지켜보죠. KTB 투자증권은요. 자동차, 반도체, 또 소프트웨어 쪽, 기계, 해운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고 IBK 투자증권은 대형주가 유리할 거다. 수급상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자동차에다가 화장품, 인터넷 게임 쪽을 더하고 있고요. IM 투자증권은 조정도 있을 수 있고 모멘텀이 다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포트를 조금 중립적으로 가져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수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던 IM 투자증권입니다. SK증권은 수출과 내수산업재, 내수소비재, 금융 역시 뭐 2100까지 보는 것만큼 다양한 섹터를 다 얘기하고 있고요. HMC 투자증권은 IT의 경기소비재, 특히 자동차, IT와 자동차의 금융, 통신서비스, 에너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 하나대투증권의 김지환 센터장님 연결해서 상세한 9월 증시 전망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지환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주말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보기에도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 그 기본 발언이 미국 경제 상황이 불만스럽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QE3 시행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그 현재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을 밝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아마 저희 생각에는 연말에 그 재정절벽 이슈가 불거지는 시점을 전후해서 4분기 후반 정도로 아마 현실화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9월달 FOMC 회의 전후로 해서 QE3가 당장 빠르게 나오지 역시 않을 것이다 보시는 거죠? 예, 현재 그 미국 경제 지표가 최근에 조금씩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 조치를 시행해야 할 만큼 절박하지는 않다. 오히려 그보다는 그 이후에 정치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최후의 카드로 쓰려고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점에 사용하려고 아마 미뤄두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22 통화정책 회의도 당장 이번 주에 예정이 돼 있고요. 9월 달은 누가 뭐래도 올해 마지막 정책 이슈가 반영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이벤트들이 22 통화정책 회의 밖에 더 있고 9월 달 증시 예상 지수밴드도 궁금합니다. 주요 일정들을 보면은 그 네. 6일 날22 정책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아마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단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 초미의 관심인 국채 매입에 대해서는 아직 그 회원들 간에 그 회원국들 간에 충분한 이견 조정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국채 매입을 시사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일에는 그 독일 현재 그 유로 안정기금 설치가 위헌인지 여부를 그 가리는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ESM에 대해서 합헌 조치가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 시장에는 크지는 않지만 작은 긍정적인 뉴스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9월 12일, 13일 이틀에 걸쳐서 미국 그 공개시장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경기가 악화된다면은 그 비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경기에 충분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원론적인 언급을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QE3나 이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이런 명확한 행동을 보이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는 저 종합주가지수 저희는 하단이 한1870 정도, 상단이 한2020 정도에서 중반 이후에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중반에 이제 변수는 뭐가 될 건지 잠시 후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무엇보다 오늘 9월 첫날부터 시장을 롤러코스터 태웠던 수급에 대한 전망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프로그램 매물이 나와서 크게 좀 흔들렸다가 다시 또 들어오니까 바로 올라서는 코스피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종종 있을 수 있나요? 지금 외국인이 최근에 많이 팔았던 그주 원인은 어떤 경제 펀더멘탈 상의 변화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순수하게 시장 내부의 베이시스 악화였다는 프로그램 매물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팔고 나간다 이런 흐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둘째 주 다음 주 만기일까지 베이시스 하락 그리고 프로그램 매물 압력은 계속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어떤 파생 상품이 현재 갖고 있는 포지션을 보면은 매물보다는 주로 롤오버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고 만기일이 지나면은 수급이 다소 개선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들 뭐 프로그램 매물을 크게 출회시키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동시 만기 날 기관 쪽에서만 물량을 조금 차익을 보기 위해서 내놓으리라 이렇게 보시는 거죠? 주로 이제 국가 네. 지자체라고 표현되어 있는 국가 기관들에서 프로그램 매물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그것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동시만기 걱정은 우리 센터장님 얘기 들으니까 조금 놓아도 되겠다 싶기도 합니다. 근데 시장의 또 하나의 이슈는 사실 정책적인 뭐 변수, 이벤트 얘기도 많이 있지만 이거 중소형주를 사야 되느냐, 대형주를 사는 게 수익 제고에 더 도움이 되느냐 이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코스닥을 보더라도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요. 중소형주 강세, 코스닥의 강세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다음 주 수급 선물 옵션 만기 때까지 그 수급상에 약간 대형주가 불리한 편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강세를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과거 그 중소형주 지수의 어떤 추세를 보면은 지난 2009년 이후에 어떤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박스권의 상단까지의 지금 고점이 8월 말 대비해서 한5% 내외 상승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소형주 중심의 매기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동시만기 다음 주 목요일 전까지는 중소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들고 있으시면 될것 같고, 아까 9월 중반 이후에는 조금 더 강한 장이 예상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대형주로 중간에 한번 갈아타는 시점도 있습니까? 9월장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매매 팁 구체적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상반월 정도까지는 중소형주가 수급상으로 상대적으로 유리하고요. 그 이유가 되면은 유럽 사태에 대한 관망 흐름이 좀더
지금의 관망 흐름이 좀더 이제 완화될 걸로 보여서 실적 호전 대형주 중심으로 매기가 다시 재개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소형주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는 대형주 가운데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은지, 종목까지는 좀 어렵더라도 관심 가져도 좋을 만한 섹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크게 봐서 저희는 자동차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인터넷 게임주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글로벌 수요는 좀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동차 업계의 어떤 경쟁력이 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 점유율이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품의 경우에는 중국의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그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갈 전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게임 업체의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이 보편화되고 또 신작 출시로 인해서 하반기 실적이 더 개선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좋습니다. 9월달 1870에서 2020까지 보셨고, 자동차 이밖에 화장품과 인터넷 게임을 유망업종으로 꼽아주셨네요. 지금까지 9월 증시 전망의 하나대투증권의 김지환 센터장님 분석이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다섯 분의 의견 봤는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9월은 누가 뭐래도 중요한 달이죠. 미국이든 유럽이든 정말로 기대감 말고 추가 양적 완화를 시행할지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이제 9월은 이제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달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현실화가 될 것인지 아니면 실망감으로 바뀔 것인지에 대한 어떤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 22, 특히 9월 6일 날에 22회의 통화정책회의라든가 미국에서 3차 양적 완화 관련된 9월 13일이죠. 관련된 얘기들 같이 전반적으로 나오면서 일단 그 어떤 중요한 기점을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일단 기술적으로도 좀 중요한 모습들이 8월 달의 고점이 1970선이었었고요.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그 고점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꾸준히 주식을 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달의 월봉이 어떤 위쪽으로 저항을 좀 많이 받고 끝났었던 모습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9월 달에는 과연 그 부분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해서 어떤 그 추세 저항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1970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를 이제 체크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이슈랑 맞물려서 어떤 힘을 낼 수 있을지를 계속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반대 모습들입니다.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안 좋은 쪽으로 나오는 어떤 또 어떤 실망감이 좀 커지는 모습들로 나온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시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실망감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시장에 대한 어떤 반대 여부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일단 9월 달에 좀 진행을 시장 흐름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9월달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도 좀 면밀히 좀 보여졌습니다. 특히 아침에 낙폭이 커지다가 다시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시장의 어떤 강세 기조로 좀 이어지는 어떤 변동성이 이번 달에 좀 크겠다는 것을 어떤 예고탄으로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9월달도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들 같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같은 이런 흐름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시장 어떤 갈피를 못 잡게 어떤 시장 흐름들이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것들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드렸던 어떤 큰 그림들은 어떤 변곡점 쪽에서에 대한 변화의 가능성들 계속 체크를 해보면서 접근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또 두 번째로 또 베이시스를 많이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과거에 외국인들이 주식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프로그램 매수의 한 90% 가까운 매수 부분까지
같이 동반하면서 시장을 끌어왔던 모습들인데, 최근에 베이시스가 좀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조금 프로그램 매물에 대한 압박을 좀 받고 있는 모습들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져서 시장 흐름들을 압박할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봤을 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 흐름들에서는 일단 2월을 좀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2월을 된 다음에 그 물량을 가지고 시장에서 베이시스라든가 어떤 시장의 모멘텀들이 좀 약화되는 흐름들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런 때 물량화가 되는 모습들이 좀 컸기 때문에 일단 지금 흐름이라고 한다면 9월 13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 어떤 9월 중반 이후에 어떤 매물이 좀 커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먼저 체크를 해보고 지금 당장은 어떤 관련된 흐름에서 좀 압박은 좀더 크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따라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해외시장 흐름들 강세 속에서 일단 그 삼성전자는 반영을 그렇게 크게 못하는데 오히려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컸었던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반발매가 좀 이끌어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이제 포트폴리오에 조금 담아봤던 모습들이고요. 무엇보다 그 실적이라든가 모멘텀이 확보된 중소형주, 특히 8월 달은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의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들은 오히려 시장이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시장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중소형주는 계속 지금 이어지는 종목들, 특히 게임주라든가 중국 관련된 쪽들 이런 쪽으로 해서 추세는 유지가 되는 쪽에 계속 베팅을 좀할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눌림목 매수 이런 관점 쪽으로 계속 접근을 하고, 특히 대선이 또 이어지고 있는 대선이 또 연말에 이어질 수 있는 모습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인물 중심의 대선 테마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그 공약 중심의 테마가 좀 이끌어질 가능성들, 특히 최근에 과학기자재 관련된 쪽에서의 어떤 상승 탄력이 좀 강화된 모습들도 눈여겨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공약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면 대선 테마가 좀 빛을 다른 쪽으로 어떤 시각이 좀 바뀌어지면서 움직일 수도 있다는 점들 면들을 해보면서 일단 중소형주는 계속 시각이 긍정적으로 필요한 모습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앞서서는 동시 만기를 전후해서 수급의 변화를 이제 많은 분들이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후로 해서 대형주, 중소형주 비중을 포트해서 좀 조절해보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공감하시는지요? 예, 일단 그 제가 보기에는 일단 중소형주는 오히려 추세적인 매매가 낫고 대형주는 단기 매매가 나은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과거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접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당장은 베이시스에 대한 흐름들이 좀 압박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내일 이제 미국 시장이 안 열리고 올해 이제 국내 시장의 어떤 자체 흐름들에 대한 점검을 평가를 받는 날이 내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오히려 약간 그 베이시스를 좀 벌려놓는 모습들이 확인되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장 흐름들이 어떤 그 과거 우려보다는 프로그램 매물 압박이 좀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대형주 중심으로의 어떤 변화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급격하게 전환시키는 것보다는 일단 끌고 가는 것들은 끌고 가고 오히려 그런 쪽에서 중소형주 쪽에서 먼저 좀 시각을 좀더 계속 확인하고 하는 전략 쪽으로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네, 대형주를 오히려 단기로, 중소형주는 추세 매매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추세적으로 계속 매매해도 좋을 만한 중소형주 종목까지 좀 들어보고 싶고요. 낙폭과대 대형주로는 어떤 섹터 유의 깊게 보고 계십니까? 포트 얘기 들려주세요. 예, 일단 지금까지 유지됐던 포트 쪽에서는 어떤 그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포트를 담을 수가 없는 게 조금 좀 아쉽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말씀드리는 포트는 그대로 어떤 그 대형주 중심의 포트로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유지했던 IT 20%, 자동차 20%, 그리고 정유 10%, 음식료 10%에 이어서 오늘은 그 화학과 조선 쪽에서 각각 10%의 비중을 추가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80% 가까운 주식 비중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그런 쪽에서 특히 단기 낙폭 과대를 어떤 이용하는 전략 쪽에서 조금 비중을 좀 늘려봤고요. 특히 장기적으로 단기 낙폭이 조금 해소됐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비중은 또 다시 좀저또 다시 이제 수익 기준 쪽으로 바꾸겠지만은 지금은 이런 전략이 좀나 보인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이어지고 있는 쪽에서에 대한 모습들, 특히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국 관련된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춘절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한달 정도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계속 시세 흐름들 이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카지노라든가 호텔 신라 이런 쪽에서에 대한 모습들도 계속 긍정적인 가능성들 이어진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어떤 그 변화들 쪽에서 어떤 선별적인 바이오라든가, 그리고 특히 게임 쪽에서의 그 모바일 게임주들, 그리고 특히 모바일 게임주가 약간 쉬는 사이에 이어지는 온라인 게임주들, 이런 성격들 같은 경우도 시장의 어떤 그 대안 측면을 좀 넘어서 어떤 그 실적 흐름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오히려 탄력이 강화되는 모습들 좀더 체크를 해보면서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주 게임 바이오 여기에 오늘 낙폭과대 대형주 쪽으로 본다면 화학과 조선도 추가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SK증권 김민수 차장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0포인트가량 올라서 1915선인데요. 안타깝게도 상승 전환까지 해줬던 삼성전자는 오늘 끝끝내 마이너스권에서 좀 머무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1% 정도 가까이 낙폭을 좀 키워주고 있는데요. 그나마 자동차주가 좀 버텨주고 있는 것, 예, 시장 플러스 유지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1920 욕심은 조금 무리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오인호색 특별히 오늘은 예,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 전략 들어봤습니다. 이제 곧바로 우리 평택 촌놈의 이기는 전략 시간을 좀 이어가고 싶은데요. 정호영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급이 꼬이면서 9월 첫날부터 1900을 내줬었다가 다시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조금 개선되면서 1920까지 올라갈 듯하네요. 네, 현재 상황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청자분들한테는 이제 매일 좋을 거다,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좀 죄송한데요. 아침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방송에서 잘해야지 1900선 전후 혼조세 아니면 내려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장 초반에 1885까지 내려갔다가 현재 1920 돌파한 이후에 다시 조정받고 있는데요. 완전히 그 파생의 장난이에요. 그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정확하게 말하면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다 매도입니다. 그럼 누가 매수했을까요? 개인이 매수한 겁니다. 개인만 유일하게 매수하는 삼성전자 올라가기 어렵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외국인들은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선물 매도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빼고도 거래일수록 6일 연속 매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현재 매도인데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그 해외 증시가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서 만약에 해외 증시가 좀만 더 하락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아주 공격적인 선물 매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 메커니즘 말씀드렸습니다. 해외 증시 밀리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매도해주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그리고 나서 개인 매수와 외국인 매도가 혼용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그런 흐름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외 증시가 빨리 안 빠지면 그냥 1900선 전후에서 계속 이제 횡보할 겁니다. 만약에 빨리 빠지면 내려갈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공격적인 배팅은 절대 아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또제 방송을 뭐몇달 동안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로 저는 보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조심성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남들이 다 던지라고 했던 7월 말에 매수사인 낸 사람입니다. 그것도 100%. 그러니까 저는 상황에 맞게 전달해 드리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하락을 자꾸 얘기하고 조심하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절대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정으로 시청자들을 위해서 제가 조언해 드린 거니까 그 점을 꼭 이해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 장에서는 왠지 1900을 꼭깰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오늘 장 중에도 꼭 깨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식 비중을 1900 기준으로 조금 들고 가는 게 비중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1900선 미만에서는 완전히 직장인하고 전업 0%인데요. 1900선 넘어가면은 뭐 전업은 한10% 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한10% 정도 가볍게 개별주 정도 해주시면 되겠고요. 종목은 아무리 많아도 2개, 웬만하면 하나 정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종목 수가 중요하냐면 이렇습니다. 지수가 올라가면은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종목 수가.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면 반대가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10종목이 있을 때 지수가 이제 올라가면은 10개 중에 8개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지수가 내려가면 10개 중에 8개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수가 올라갈 땐 종목 수가 많은 게 좋고요. 지수가 내려갈 땐 종목 수가 작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 수도 줄여주시고요. 코덱스 인버스는 이미 7,500원 전후에
내사하셨던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홀딩해 주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뭐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무리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에 8월달 기억합니다. 135만 원 정확히 팔라고 기가 막히게 사인 주셨던 삼성전자 뭐 소송 이슈가 끊이지 않아서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오이즈 게임즈 오늘 상한가 같네요. 기존 추천주였던 것 같은데 축하드리겠습니다. AS도 부탁드릴게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135만 원 매도 사인 냈는데 다음에 매수 사인도 기가 막히게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최소한 어디까지 보냐면은 115만 원 깨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115만 원이 깨지면 일단 단기는 가능합니다. 그때도 중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단기는 가능하기 때문에 115만 원 아래에서는 여러분들이 단기로 접근해 주시고요. 그게 아니면 지금 관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그나마 반등 나온 것도 프로그램. 현재 그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개인만 매수. 이게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때 분명히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900은 무조건 깨진다. 그리고 1850도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일단 최근에 1900 겨우 깨졌지만 1850도 여전히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125만 원은 무조건 깨진다. 120도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120이 너무 빨리 깨졌어요. 그래서 이건 좀 주춤한 상태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115만 원 라인만 여러분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그것도 중기는 아닙니다. 일단 단기로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네오이즈 게임즈 참 더디게 움직여서 좀 답답했었는데요. 오늘 현재 상한가 같습니다. 만약에 2시 50분 기준으로 상한가가 풀리면 종가 그냥 매도해버리시고요. 안 풀리면 그냥 내일 시가라든가 장초반에 매도해주시면 무리가 없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주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올라갈 때는 한없이 올라갈 것 같고요. 떨어질 때는 또 끝없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끝없이 떨어질 것 같을 때 저점 매수하고 한없이 올라갈 것 같을 때 고점 매도할 줄 알아야지 진정한 주식의 승리자, 지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지금은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밀릴 경우에는 코스닥도 순환매가 끝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코스닥이 돌고 있는 이유는 뭐냐 간단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코스피가 1900이 유지가 되면 순환매가 유지될 것이다. 다만 코스피가 1900이 무너지고 만약에 뭐 1870, 60 가버리면 코스닥도 끝납니다. 왜냐? 종속 변수라는 거 기생한다 그랬으니까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오이즈 게임즈 오늘 종가는 내일 오전장에서 수익 실현하자 마음가는 반대로 하면 될 것 같네요. 종목 분석까지 감사합니다. 정호영 대표님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5% 정도의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을 찾아봅니다. 주간 5% 공략주 시간인데요. 먼저 지난주 수익률부터 확인합니다. HMC 투자증권 박지훈 과장의 유니슨입니다. 현재 3.6% 정도 수익 중인데요. 지난주 월요일 추천 종목이었습니다. JB스탁 이정복 대표의 네오이즈 게임즈 오늘 온라인 게임즈 강세를 보였는데요. 상한가까지 올랐었죠. 수익률 무려 24%입니다. 한 달간의 수익률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도 아니고 정확하게 본다면 단 4거래일 만에 수익률이 24% 기록하면서 1위 달려주고 있고요. 이어서 아이러브 스탁 전진우 팀장의 동합 판택은 오늘 추천 이후에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흐름이 반복되면서 2% 정도 손실입니다. 리딩투자증권 윤정훈 주임의 삼천리 자전거는 0.8% 정도 수익이고요. 지난주 금요일 편입했던 동양증권 박현상 대리의 시공테크는 1.8% 정도 손실입니다. 네, 오늘은 HMC 투자증권 박지훈 과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종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정부의 원전 폐기 검토 소식으로 대체 에너지 주인 풍력주 관심을 받으면서 유니슨 지난주 월요일 담아봤는데요. 한 주간의 수익률이 3.6%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목표하시는 가격까지는 공간이 조금 남아있는데요. 이쯤에서 AS 받아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현재 그 저번 주 때 말씀드리고 나서 한 이틀 정도 쉬었다가 다시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나름 저번 주였던 일부 이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어떤 전략은 저는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눌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뭐 충분히 추세가 꺾여 있는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 날이죠. IR을 대우증권 지하 1층에서 또
열었는데 그때 뭐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뭐 도시와 인수 효과에 대한 얘기, 긍정적인 얘기들, 그다음에 일본 풍력 시장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판단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그 내년에 대한 상장의 어떤 그런 그 매출에 대한 급성장을 상당히 일단은 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기관의 지속적인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무 구조가 상당히 개선되는 흐름들은 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유니슨을 발목을 잡았던 재무 구조의 어떤 불투명성 이건 좀 해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출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2013년 3천억이 돌파할 거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작년 올해 대비했을 때 거의 더블 되는 그런 매출이 나올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 성장의 어떤 그런 매출 성장을 지금 주가로 환원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한번 지금 놀림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매수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홀딩했었던 또 물량들은 홀딩해도 충분히 무리가 없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 충분히 전고점이죠. 2012년 2월에 찍었던 9천 원 이상은 돌파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네, 한 번 더 나아가기 위한 일부 후퇴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목표하신 만 원까지 보유해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어서 오늘 추천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다소 무거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대 그린푸드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17,700원에 거래가 되어 있는데 일단 뭐 지금 550에서 600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뭐 많이 지금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가 일단 뭐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가격대이긴 하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주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의 어떤 매력적인 구간이고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모멘텀적인 측면은 도매유통사업에다가 지금 식자재 유통사업까지 가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B2B 식사재 유통에서 B2C 유통에 대한 통합이 합쳐지게 되면 시너지는 상당히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가는 한 19,000원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지금 매수에도 가담해도 무리가 없을 듯 싶고요. 상당히 현대그린푸드가 좀 무거웠던 종목입니다. 지금 매매해보시면 알겠지만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탄력이 붙으면 상당히 거래가 많이 실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 기술적 흐름이라든지 어떤 기업 내용의 스토리 상당히 뭐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분만 따지면 3분기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년 대비했을 때는 영업이익이 50% 늘어날 거로 보이죠. 상당히 실적 모멘텀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한 주간 좀 기대를 하는 대형주 쪽에서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가고 있는 현대 그린푸드 아직 늦지 않았다. 다시 한번 최고가 경신을 노려봅니다. 목표가 19,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 5% 공략주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참 알 수 없네요. 외국인들이 선물 다시 1,000개 넘게 팝니다. 삼성전자 낙폭도 때문에 연동돼서 1% 넘게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1914는 유지. 다시 한번 마감 전략 잡고 포트폴리오 종목 얘기도 듣겠습니다. 텐스탁에서 이정현 팀장님이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잭슨홀 미팅이 일단 끝났습니다. 뭐 결과에 대한 해석들이 분분한데 결과적으로 Q3가 9월 안에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좀 힘들다고 보세요? 예,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9월 달 안으로 이제 Q3 조치가 실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개인적으로는 기다리던 9월이 왔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되든 안 되든 뭐 기다렸던 이제 Q3 뭐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이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뭐 이에 화답해 주듯이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또 지난달 이제 31일 날 이제 버넨키 의장의 발언이 나왔죠. 이제 현재 미국 경제 및 이제 브릭스 경제에 대해서도 경제 정체 현상을 우려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었고 또 이에 따라서 이제 Q3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이제 취하는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모습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일단 문제는 이제 그 시기인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제 9월 안에 모든 것이 결정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Q3 조치 여부가 일단 확실해지려면 일단 미국 고용 동향이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직 개선되지 않은 이제 고용 시장이 이제 Q3 조치에 대한 당위성을 증명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7일에 나올 이제 8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이제 안 좋은 결과치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뭐 이유는 이제 고용 회복세가 이제 주춤한 것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증시에는 당분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이제 Q3에 대한 강한 반응으로 오면서 이제 12일에서 13일 열리는 FOMC에서 이제 3차 양적 완화가 발표할
3차 양적 완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이제 커지기 때문입니다. 뭐 이를 또 이걸 제외하고 나서도 이제 남은 문제는 이제 ECB의 이제 유로존 국채 매입이 남아 있죠. 현재 이제 드라기 총재는 이제 일부 회원국들의 이제 반대에도 이제 유로 위기국의 채권을 지금 매입하자는 그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뭐 일단 이번 통화정책 회의에서 뭐 이 여부를 확실히 밝힐 전망인데요. 일단 독일의 이제 분데스방크가 이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는데, 뭐 이를 봤을 때 이제 제한적인 모습으로 이제 국채 매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뭐 일단 이 국채 매입이 원만하게 진행만 된다면 뭐 이제 시장은 이제 Q3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더 탄력을 받으면서 2000선까지는 단기간에 탄력을 받고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 국채 매입이 지연이 되거나 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유럽 재무 부담이 또 한번 이제 문제로 떠오르게 되면서 또 1850선까지도 잠깐 다시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점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뭐 제가 뭐 Q3 기대치가 최고조에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미국 고용 보고서를 또 봐야 된다는 점, 그리고 유로존 국채 매입에 주목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네.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국내 IT 전자업종 이제 전반에서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금 솔직히 애플이 지금 삼성전자와 지금 경쟁 관계에 있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애플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처럼 계속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관계를 어그러뜨린다면 분명히 애플도 이제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이고요. 일단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 지난 소송으로 인해서 떠났던 이제 국내 IT 전반 전자업종 이제 전반으로 이제 떠났던 외국인 수급들을 다시 돌아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일단 이를 대비해서 이제 조정 시대마다 이제 분할 매수로서 IT 전자업종 대응하시고 손절 라인 비교 짧게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나을 것 같고, 또 이제 경기 방어주로서 이제 게임주나 뭐 음식료 업종 다시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규현안에 이제 Q3가 가능하다. IT도 뭐 조정 시 사도 괜찮겠다. 게임주 얘기도 하셨는데 오늘 포트에 넣을 종목도 게임 종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 이번에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네오이즈 게임즈인데요.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또 갸우뚱 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 이유는 현재 불안한 이제 시장을 반영한 선택이었고요. 일단 방어주로서 게임주를 선택한 것도 맞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게임주가 지금 사랑받고 있고 이제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본 종목 또한 금일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추천드리기 조금 겁나는 가격대이긴 한데요. 이렇게 상한가에. 예, 맞죠. 예. 일단 한 거래일만 기회가 왔다면 더 낮은 가격대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좀 아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없습니다만 오늘 왜 상한가 갔는지 짧게 좀 그 이유 궁금하고,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인데 추천하시니까 얼마에 살까요? 예, 일단 저는 오늘 금일 종가로도 문제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두 달 반 동안 잠깐 차트 보시면, 네. 일단 두 달 그동안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두 달여간 이제 두 달 반여간 이제 지금 바닥을 찾았죠. 현재 주가 이제 뭐 재계약 관련 리스크 감안하더라도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고요. 이제 기회가 있는 만큼 리스크도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및 손절가 모두 짧게 잡고 보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손절 가격은? 손절가는 이제 28,000원으로 짧게 잡고요. 일단 목표가는 33,000원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상한가 치지만 오늘 종가 정도에 잡아도 좋다. 네오즈 게임즈 얘기였습니다. 자, 기존 포트 한번 들여다보죠. 기존 포트폴리오 열겠습니다. 자, 우리 텐스탁 이정현 팀장님 포트에는 기존에 어떤 종목들이 먼저 있었는지 CJ, CGV, 인프라웨어, LG화학, 다음 이렇게 네 종목이었군요. 자, 저희가 낮 12시 기준에서 수익률 집계를 미리 한번 해봤습니다. 12시 기준인데요. 자, 9%대 이상 10% 가까이 수익 나는 종목이 CJ, CGV와 다음. 하나는 목표가를 올리고 하나는 손절가를 올리고 둘 다 보유해야겠다는 얘기시겠죠. LG화학만 팔고 인프라웨어는 더 사겠다. 어떤 순서로 좀 빠르게 볼까요? 예, 일단 CJ, CGV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목표가 도달했었죠. 근데 뭐 일단은 뭐 흐름상 더 갈 것으로 보이고 일단 목표가는 3만 원 제시하 더 올린 상태에서 더 보유하는 방안 제시해 드리겠고,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너무 저평가돼 있고 이제 3분기 실적에 갤럭시 S3에 관련해서 이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중 15% 더 추가해서 비중 30%로 평단을 좀 낮춘 상태에서 더 보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은 힘을 잃은 것 같아서 일단 매도 의견을 드린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지금 목표가 거의 근처가 가고 있는데 일단은 손절가를 11만원으로 잡고요. 일단 익절가를 11만원 올린 상태에서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결국 LG화학이 올린 손절가를 이탈했기 때문에 30만원대죠. 팔고 나머지 종목은 약간의 가격 조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신규 종목으로 게임주도 있었는데 완성포트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우리 텐스탁 이정 팀장님의 완성본입니다. 그렇죠. 네오비즈 게임즈가 신규로 들어갔고요. LG화학이 손절 처리됐습니다. 자, 가격과 함께 기존 종목들과 새로운 종목 한번 보죠. 네오비즈 게임즈 오늘 상한가지만 종가에 사도 좋다고 하셨고 손절가는 28,000원, 목표가는 33,000원, CJCGV 목표가는 3만원으로 올려졌고요. 다음에 손절 가격도 11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인프라면은 오늘 추가 매수해서 평당가를 8,000원대로 낮추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님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오늘 플러스권에서 출발했다가 한번 고전했다가 플러스권에서 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종가도 관건인데요. 저 잠시 후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